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직장인 주부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한다. 색다른 변신을 원하는 주부들을 위해 준비한 대변신 프로젝트, 당신을 여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제4탄.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신뢰감을 주는 외모 만들기. 꿈일 줄은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몰랐던 오늘의 주인공 사순자 주부. 외모에서부터 매너까지 신뢰감을 높이는 나만의 이미지를 찾아라. 보다 전문적인 외모를 가꾸기 위한 효과만점 연출법. 당당함을 되찾은 그녀의 기분 좋은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입니다. 8월 멋있는 화요일 변신 특집 당신을 여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뜻하지도 않았던 변신 때문에 외모적인 변신보다도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달라졌다고 우리 팀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을 하고 나서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부님이 또 여왕님이 되실지 궁금하네요. 박범수 씨. 네, 안녕하세요. 박범수입니다. 겸미리 씨 궁금해하시는 것만큼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살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주부님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변신 확실하게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실 선생님들 모셔야죠. 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계시죠. 이미지 컨설턴트 전선아 실장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전문가 최은호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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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오늘 여왕님으로 나오실 분은 맞벌이 부부라고 하시던데 어떤 사연으로 의뢰가 된 건가요? 이번 주부님은 결혼 12년 차, 13년 차 되시고 12살짜리 딸아이가 있으신 그 지금은 재정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재밌는 점이 남편분께서 의뢰를 하셨어요. 그 결혼하고 그 전부터 일을 계속해 오셔서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듬뿍 담아서 남편분께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야,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모양이에요. 남편, 사실 뭐 남편분이 의뢰하실 만도 하죠. 뭐 돈한테 이거, 아유, 이 집사람의 모습이 확 변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잘 못하시잖아요. 벼르고 벼르셨다가 지금껏 내조도 너무 잘하시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너무 충실하시면서도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들 항상 자랑스러우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그 보답을 하고자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번 우리 주부님은 어떤 곳에 포인트를 주셨나요? 아, 네. 이번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활동을 하시는 그런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감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코치가 좀 필요했던 그런 주부님이셨고요. 네. 특히 이번엔 그 헤어 염색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아, 네. 자, 회가 지날수록 정말 한 분 한 분 변신해 나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런데 오늘은 직접 남편분이 신청을 해주셨다니까 어떤 변신 의뢰 메시지가 도착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강서아입니다. 변신 프로젝트 당신을 여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오늘의 의뢰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오늘의 의뢰인은 바로 이원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 아내가 요즘 직장 생활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아이까지 돌보고 남편인 저도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고 안쓰러워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됐는데 직장일로 바쁜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남편.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참 갑자기 왔는데 쑥스럽고 짠! 오늘 사실 이런 것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들고 가기 상당히 창피하고 쑥스럽네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를 믿으세요. 예. 제가 배달을 할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맞습니다. 예. 직접 꽃 배달에 나섰는데 휴가 가셨나 봐요. 아무도 안 계세요. 휴가철이라 사무실이 썰렁한데 저기 보이는 두 분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꽃 배달 왔습니다. 네? 서순자 주부 맞으신가요? 아닌데요. 아니. 제가 서순자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결혼 13년 차의 서순자 주부.
꽃배달 왔습니다. 어머, 이 안에 포치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보낸 거죠? 누가 보냈을까요? 혹시 짐작 같은 데 있으세요? 전혀. 어머, 우리 남편이 보냈네요. 남편이 보내셨어요. 어머, 이러는 분이 아닌데. 어머, 너무 의외고. 네. 지금 놀랐네요. 너무 기뻐요.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거는데. 일할 시간이군. 여보세요? 아, 채연 아빠. 꽃 보냈어요? 어머,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웬 꽃? 근데 어디에요, 지금 채연 아빠? 여기지. 아,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지금 직장 생활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도 딱 3개월밖에 못 쉬었거든요. 100일까지만 딱 출산 휴가로 갔고 그다음부터도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쉼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너무 허망하고 제가 너무 바쁘게 뛰어왔나 싶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왜 이렇게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주부로서 한번 제가 일을 놓으면은 다시 복직을 한다는 게 자신감도 결여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계속 또 온 것 같고. 네, 어쩔 때 가장 그 남편으로서 안쓰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최근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보통 아내들은 이제 집에서 편안히 남편을 이제 내조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이제 못하는 현실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고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힘드신 점도 많을 텐데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일단 지금 특성상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전문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도 고객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만약에 된다면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이도 좀 어려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순자 주부의 집중 분석. 헤어스타일부터 한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좀 밝으신 편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부풀려져 있으세요.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밝은 색의 헤어 컬러와 부풀린 헤어스타일은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사순자 주부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맞지 않는 짙은 메이크업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의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브라운 톤의 색상을 쓰셨어요. 가장 컬러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컬러는 블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나 그린 계열의 색상으로 색상을 좀 바꿔보시고요. 그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레이스나 이런 그 디테일의 의상을 많이 입으시는데 이런 것도 전문성이나 신뢰도하고는 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